네, 안녕하십니까. 혼쉐이브입니다. 오늘은 제 새로 구입하게 된 면도기로 천연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최근에 좀 값싸게 구할 수 있어서 구입한, 여러분 잘 아시는 머러크룹 브로우를 했습니다. 조들식이죠. 이 롱핸들 버전인데, 파커 발리안트하고 거의 같은 그런 유형이죠. 조절식 투 피스 레이즈죠. 이렇게 플라스틱 노브가 있어가지고 고전적 스타일의 네 레이즈입니다. 네, 여기에 면도날은 페르소나 라우렉티 블루 네 이렇게 띄워서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화살표하고 여기 빗금 무늬가 있는 쪽으로 같이 맞춰서 하는 거죠. 파커 발리안트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그런 거 없이 밋밋한데, 요 빗금 무늬 밑에 화살표 위에 빗금 맞춰서 이렇게 1부터 5까지인데 꽉 조으면 여기 1이 되겠네요. 월크룹 프로그레스는 펫보이보다 먼저 나왔죠. 1955년 전후에서 아주 고전적인 독일제 월크룹 프로그레스. 그리고 이제 그걸 모방해서 이제 개선해서 나온 건데, 이거는 크롬 이거, 이거는 브라스죠. 파커 바리안트, 널링도, 이거는 너무 이게 매끄럽고 좀 무거운 편인데, 좀 매끄럽기 때문에 비누가 있으면 좀 미끄럽겠다. 물론 여기 받치고 하겠지만, 좀, 근데 이거는 널링이 잘 되어 있고, 특히 밑에 노브도 그렇고, 이 플라스틱 때문에 많이 많아서, 머러그라스라고 바꾸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여기 숫자, 이 빗금 표시하고 숫자가, 이점 찍고 숫자가 너무 이렇게 잘안 보입니다. 어떤 분이 여기서 빨간 페인트를 1, 2, 3, 4를 쓰기도 하는데, 이건 그냥 그 대신에 비교해서 검색하신 바에 굴쭉하게 잘 보이죠. 네. 그래서 외관상 파커 발렌트가 훨씬 낫고, 가격도 요거는 57달러인데, 머러크룹 프로그레스 숏 핸들 버전은 70달러 정도, 롱 핸들 이것은 한 82달러,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국내에서 구하더라도 네이버를 통해서 구하더라도 최소 배송비 포함해서 9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최근에 사용한 지한 달치 안된 중고를 배송비 포함해서 4만 5천 싸게 나왔길래 한번 이렇게 싼 맛을 구입해 봤습니다. 어저께 아무래도 중고기 때문에 한 달치 안 썼지만, 물론 깨끗하게 왔지만, 바비사이드로 소독을 하면서 제 면도기 전부 다한 번씩 소독을 하고 또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요. 그다음 오늘의 비누는 오랜만에 귀족 수달이라고 하죠. 노블 워터 귀족 수달 샘플입니다. 노블 워터의 작년에 나왔던 그 리미티드 에디션이죠. 파이어파이터 소방관 파이어파이터.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나 오레곤주, 워싱턴주 이런 곳에서 매년 가을쯤에 산불이 매년 일어나죠. 그래서 미국 적십자사를 통해서 소방관들 이제 업무 중 추락한, 그래서 부상을 입은 그런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부 형식으로 만든 특별 한정판 비누라고 했는데, 올해 다시 한번 또 나왔거든요. 최근에 베스퍼스가 다시 한정판인데 또 나왔듯이 파이어파이터도 작년 한 해만 나온다는데 이번에 나와서 먼저 샘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전에 제가 노블워터로는 오르빗하고 떼누아 에바닐 두 가지를 면도를 하고 업로드를 했는데요. 레더 질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브러쉬는 레이즈락 400, 400 알루미늄 핸들에 프리소프트 24mm, 24mm 인조무로 레더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이 여기 있는데, 블루 컬러, 저기 모래, 이렇게, 여기 막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레더가 형성되죠? 그럼 프리쉐이브로, PA의 언센티드 프리쉐이브 속으로 바르도록 하죠. 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 노트는 그레이프루트, 자몽, 라벤더, 그 다음 레드 시더우드, 워터, 물 향도, 그 다음 샌달우드, 앰버그리스,
용연향이라고 하는 고래똥 엠브그리스트 포함된 아쿠아틱 그런 향도 있지만 좀 우지한 면이 많다. 그래서 어떤 아쿠아 물 워터 그런 향이 있다고 해서 어떤 아리아나 에반스의 디언드 시처럼 뭐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향이라기보다는 반대로 겨울에 어울리는 우지한 그런 향이다. 소방관 주제니까 좀 물향도 섞였겠지만 그리고 시작할 때 그레이프루트 좀 라벤더 이런 게 좀 시원하고 깔끔한 시작하면서 잔향으로 갈수록 좀 우지한 시다우드, 샌달우드 그리고 엠버그리스가 섞인 그런 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르소나 라브라이트 블루 첫 번째 물려서 오늘 무릎그룹 프로그레스 롱핸들 3 세팅 넘버 3 예, 그래서 첫 5까지 있는데 네, 3로 중간부터 한번 수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커 바리안트를 이제 제가 작년에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제가 안 했는데 작년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파커 브랜드를 좀 싸게 그쪽 제가 4만원 정도 되게 싼 가격으로 구입했는데요. 원래 57달러짜리를 그건 조금 묵직하면서 무게감도 있고 무릎그룹 프로그레스는 좀 조금 경쾌한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거의 비슷하고, 면도감 거의 비슷하고. 한국에서는 입문용 조절식으로 파커 바리안트보다는 오히려 파커 바리안트에 좀 안 좋은 인상을 가고 있는데 프로그레스, 미라클 프로그레스가 절대적인 인기를 되게 카페에서 갖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파커 바리안트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은데 물론 결국은 비슷비슷합니다. 만틱 만틱 59라는 오래된 웨스웨이브 유튜버 미국에 그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쓰면서 최고의 면도기 평생 사용해야 할 면도기로 머리크로 프로그레스를 쳤다가 근래 이제 최근 시리즈에서 이제 막 파커 바리안트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파커 바리안트 고급으로 간다는 렉스 앰베서더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분도 머리끌 프로그레스에서 파커 바리안트로 변경을 했더군요. 좋아하는. 머르크루사에 있는 조절식 중에 3-4C는 고정식이죠. 고정식인데 조절식 어드저스터블 레이 중에 제일 마일드한 게 이제 프로그레스고 어그레시브한 게 부트루고 그것보다 더 어그레시브한 게 비즈블 일단은 머르크루 비즈블이라는 좀 덩치도 크고 좀 괴물같이 생긴 그런 면도기겠죠. 이제 머르크루 프로그레스가 이게 오디오 피드백이 좋다고 하는데 머리크로 프로그레스나 파크 바리안트도 오디오 피드백 좋던데 별로 큰 차이는 못 느끼겠습니다. 이게 더 좋다고. 네, 두 번째 바라보겠습니다.
레이즈락 400 알루미늄 이런 롱 핸들, 알루미늄 핸들에 이제 까만색도 있고 이렇게 실버 은색도 있는데 프리소프트라고 인조모 굉장히 부드럽고 도포도 잘 되고 부드러워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핸들도 이렇게 기니까 이 레더 거품 손에 안 묻고 이렇게 딱 받쳐주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이걸 향수에 디올의 향수에 크리스찬 디올의 파렌하이트 또는 사바주에 뭐 비교를 하기도 한데 향수를 뭐 듀프한 그런 비누는 아니고 이제 아쿠아 향 조금 들이 그래서 물향 워터 그러면서 우지한 향이다. 크리미한 샌달우드 그리고 시다 지금은 시다 향이 들어있는 그리고 엠버그리스의 그런 용연향이 달달한 포근하고 달달한 그런 향에 이제 그레이프루트 좀 진한 시트러스 좀 다크한 시트러스 근데 좀 아무래도 시트러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팝핑 좀 튀는 듯한 그런 게 있고 라벤더에 가끔은 이제 그게 섞였는지 모르겠는데 잘 캐치는 모르겠는데 3에서 2로 낮춰보겠습니다. 2로 조절식이니까 자꾸 이렇게 저는 한 플레이트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세팅 넘버를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낮추면서 하는 게 그런 충동을 많이 느끼고 그 재미로 조절식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레트 빈티지 세 가지 펫보이 슬림 어셉터블 블랙 뷰티 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이게 프로그레스 머크로 프로그레스와 파크 바리안트 그리고 머크로 투르의 클론인 윙시 2000S 가지고 있고 또 렉스 엠베세더의 영가 버전인 펄플렉시 인도산 다. 어드저스터입니다. 그리고 락웰 6C는 인터체인지어블 어드저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여기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트를 이제 바꿔가면서 여섯 가지 옵션이 있는 카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터체인지어블이죠. 락웰 6C S처럼 네 2 정도 되니까 역시 부드럽네요. 말다고 그리고 페르소나 라보라토리 블루 이것도 좀 마일드하면서 에피션트한 그런 런더우단이죠 블레이드 제가 뭐 이 프로그레스 원 가격 9만원, 10만원이었으면 여전히 파커 바리안트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구입할 생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바리안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가성비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이번에 카페에서 저렴하게 내놓았기 때문에 뭐 친절하게 아르코 스틱도 하나 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아주 낮은 플레이트 세팅 넘버에서는 깔끔하게 마일드하게 세이프하게 운동이 되네요. 어떻게 강하게 우지하거나 시트러스하거나 아쿠아틱 하거나 그런 거 좀 강하게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름에 시원한 우지 시트러스한 그런 향은 아니거든요. 그레이프루트 있고 워터 향이 있다고 해서 우지한 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다우드, 샌다우드, 그리고 엠버그리스 맑고 깨끗한 느낌이 이제 워터, 라벤더, 그레이프루트가 좀 섞여서 나무향과 함께 좀 시원한 물향 섞인 그렇게 겨울의 아쿠아 향이다. 아쿠아 우지향. 네. 제목이 파이어파이터. 소방관이니까 아쿠아 물 향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성분이 있은 것 같은데 노블모터가 비누향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그 애프터쉐이브 스플래시가 향이 더 강하고 더 좋다 그렇게 뭐 하는데 좀 애프터스플래시는 좀 경험을 해보지 샘플로만 보다 보니까 경험을 많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레드딜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동호인들이 플래시맨도 여가들이 노골로터 디족수달이라고 이 집 비누를 많이 선호하고 있죠. 노골로터는 미국 텍사스주에 본사가 있죠. 텍사스주의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고로 또 놓쳐보겠습니다. 1인데 파크 바리안트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파크 바리안트는 쉽게 보이잖아요. 숫자가. 그런데 네, 점도 모양하고 널림도 좋고 가입도 싸고 요 오히려 이 얼라인먼트 블레이드는 처음에 뭔가 좀 삐딱하게 보이던데 이게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무게가 좀 있고 얼라인먼트 그리고 또 이제 옆에 요 화살표와 빗금이 요 선명하게 보이죠. 화살 밑에 화살표의 빗금. 그런데 요거는 이 부분도 빗금도 얇게 있고 밑에 화살표도 조금만 솟아 있어서 좀 이거 구별이 쉽게 빨리 안 되는데 요거는 쉽게 구별이 되는데 외관상 프레젠테이션은 일단 이게 최고 좋고 그다음 써본 경험으로도 묵직하고 좀 더 묵직하고 이게 좀 경쾌한 느낌인데 저 파커 바리언트가 선택을 한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싸기 때문에 구입을 한 거죠. 또 유튜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할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뭐 거의 블레이드 피를 못 느낄 정도로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러나 이 부분은 아삼 세포 있는 부분 좀 조심하고 튀어나온 굴곡진 부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진정 클래식은 이게 펫보이보다 먼저 나왔으니까 1950년대 중반에 그거는 이제 펫보이 이런 거는 질레트는 어드저스터블들이 생산이 중단됐지만 이건 이제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을 갖고 있고 막상 그렇게 뭐 미끄러져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더 안정적이죠. 이렇게 널링이 됐으니까 널링이 안 됐으면 미끌리면 이렇게 비누가 손에 묻어 있으면 또 무겁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미끌릴 수가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외관상 프레젠테이션은 또 이 플라스틱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 바꾸기도 하고 서로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가격도 싸고요. 이 $82, $57 정식 가격. 네. 네, 면도 결과는 매끌매끌하네요. 좋습니다. 네, 앓는 반응도 별로 없고 세이프한 안전한 그런 면도가 되었습니다. 바리안트는 조금 묵직한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대패지 비슷하게 하면 좀 비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좀 조심조심해서 하는 좀 그런 게 그러면서도 좀 부드럽게 깔끔하게 좀 묵직한 느낌으로 그래야 되는데 이건 조금 프로그레스는 좀 경쾌하게 밀리는 느낌 그런 것도 안전한 면도감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조금 더 경쾌하게 느껴지긴 한데 좋게 말하면 굳이 샘플을 넣어서 이렇게 쓰고 다시 남았네요. 이만큼 위치에이즐은 페이셜 터너죠. 세이어스 위치에이즐 라벤더 향이 들어간 세이어스 위치에이즐입니다. 비누에도 라벤더 성분이 있었죠. 라벤더도 뭔가 물향 좀 가까이 시원한 그런 느낌이 좀 비누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이 있냐. 라벤더 향이 좀 그렇게 아쿠아틱한 그런
클럽맨피노드의 위스키 우즈, 예, 가을적에 범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클럽맨피노드 시리즈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좀 토바코가 좀 심해서. 노블노트 스플래시들이 향이 참 좋다고 하는데, 제가 경험을 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밤은 아쿠아 물향이 되기 때문에 아쿠아 벨바 센스티브 5인1. 주로 여름에 많이 쓰는데. 이걸 바로 들어가죠. 네, 오늘 머리꾸러 프로그레스 롱 핸들 버전으로 중고 한 달 미만 사용한 걸 제 카페 내놓은 걸 제가 아주 싼 가격에 45,000원 택배 포함해서 구입해서 오늘 이렇게 사용해봤는데, 프레젠테이션 완성으로는 그 길은 거의 비슷한데, 널링이라든가 여기 숫자 뭐 눈에 띄게 보이는 거나 차이나 또 플라스틱 이런 것도 있고, 여기도 묵직하게. 근데 이 외관상은 파커 바렌트 훨씬, 역시 비교해보니까 직접 보니까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미끄러지기 쉽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리고 요즘 이 얼라인먼트가, 블레이드 얼라인먼트가 조금 균일하지 않은 그런 게 가끔 그래 발견된다고 하는데, 파커 바렌트 초기에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이게 $57, $82 또는 $70인가요? 숏핸들은 머크로 프로그레스. 그래서 가격에도 이게 제일 싸면서 가성비도 이게 제일 좋고, 면도감도 이게 좀 묵직한 느낌이고 이건 좀 경쾌한 느낌, 그런 차이를 올렸는데 둘 다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블로토 기족수달의 파이어파이터 소방관, 아쿠아 향이라는데 주로 우지 노트입니다. 워터 물향도 있지만, 그리고 그레이프루트 라벤더하고 좀 상큼하면서도 같은 물향도 있지만, 주향은 샌달우드, 레드 시더우드 같은 그런 시더우드가 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버그리스 있는 겨울의 물향 이면서 나무향이다, 우지한 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확 끌리게 제가 뭐 마음에 든다 그런 건 모르겠는데, 떼누아 바닐이, 홍차의 바닐라에, 그리고 딸기향이 약간 상큼하게 섞여있는데, 물론 자스민이나 플로럴도 좀 있다고 하지만, 그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챔피언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남겨주시면 고맙겠네요. 오르비트는 여름에 좀 그 시원한 그런 향이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노블워터 향은 어떤 건지 댓글 남겨주시면 재미있는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